네, 마지막 순서는 기획 취재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고급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우선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실버타운은 1989년입니다. 노인 주거와 복지 안정을 위해서 국내 정착이 시작이 됐는데 약 2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 실버타운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종종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노인들에게 꿈의 공간인 최고급 실버타운. 그런데 이곳에서 격렬한 남투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다고 여자 목을 이렇게 졸라지요. 서로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는데 지금 실버타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실버타운의 불편한 현실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입주한 부부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평균 아파트보다는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는 알뜰히 모은 돈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아낌없이 쓰기로 결심한 건데 우리는 뭐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식도 그렇게 못해줄 텐데 매주 청소 대행 서비스부터 식사까지 노후 부부에겐 이보다 더 편할 순 없는 생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밥에 먹으면 귀찮으니까 아기는 식사도 해결하고 편하고 좋겠다. 나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관리부터 각종 취미생활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컸다는데요. 핸드메이드 할 때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손님들이 오면 아유 할머니 너무 이쁘다 나도 가져갈래 이래가지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단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뭐 두뇌교실 이런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그게 싹 없어져가지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명절인데도 썰렁한 분위기에 노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작년에는요 여기서 색소폰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추석 때는 막 뭐 윷놀이도 하고 뭐 게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양시설과 달리 개인생활은 보장하면서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실버타운. 기온이 오래가지고 잘 넘어지고 간 환자는 피가 상처가 나면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 치료라든지 이런 게 그 수시로 돼야 하거든. 무엇보다 확실한 의료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입주자들. 간호사들도 다 상주하고 대기하고 있고 또 뭐 의사도 여기에 있어 그 입주자들 관리를 한다 이러니까.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전문의가 진료하던 클리닉은 이렇게 문이 닫힌 지 오래입니다. 간호사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녁에 하나, 반드시 한 명. 그것도 24시간 풀이 아니고 그냥 아침 9시에 또 있어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의사가 없고. 게다가 제한 없이 이용하던 여가 시설들도 여기저기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곳인데 완벽해 보였던 실버타운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2012년 8월 1일부터 그 관리비 전체가 조정이 되고 이용하는 것이 돈을 내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관리비에 포함됐던 시설 이용료를 따로 요구했다는 운영회사. 운영회사의 관리비 유용 의혹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격렬한 싸움까지 벌어지고 만 건데요. 해당 실버타운 운영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운영권을 포기하고 사라진 업체.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노인들은 문제의 원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10만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입주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비용을 다 하라 이거야. 서비스 다 받으라 이거야. 그럼 돈 많이 내라 이거야. 이용하지 않는 시설 비용까지 함께 부담할 순 없다는 입장. 실버타운 처음에는 몰랐지.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원래는 60세 미만은 입주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나 입주 가능하다. 호텔치가 아파트다. 그렇게 이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해당 운영회사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을 뭐 이미 접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약 20년 전 도입된 실버타운. 그런데 수익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민간 사업자들 때문에 애꿎은 입주자들만 울상인 현실. 시행사가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이 운영관리를 책임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떨까요? 국내 최초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한 실버타운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노인들이 불편하거나 싫어질 때 긴급을 누르면, 비상을 누르면 복지사 관리인이 쫓아오고 그러죠. 한번 해보죠. 응답 없는 비상벨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데.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들이 찍으니까 노인들이 소리를 질러봐야 어디 소리를 낼 데가 없고. 취재 중에도 노인보다 젊은 입주민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이 실버타운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최초 분양자만 노인이면 되고. 노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는 것. 시설로 비교하고 녹지 비율로 비교한다면 그 당시 10년 전의 시점에서는 최고급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어떻게 규정해야 맞는 걸까요? 아파트라고 하면 통상 공동주택이에요. 목적이 노인자 실험을 위해서 주택과 지금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전에는 관리 대상이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등기부 등본상엔 아파트가 아닌 아동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인데. 복지시설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불리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도 복지시설도 아닌 정체불명의 상태. 관리상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로 기준해놨기 때문에 시설이 아닌데 시설을 없애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그 앞뒤가 맞는 거지. 어른인데 애호수 입힌 이런 게 이제 그 제도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다. 노인들만 실용당하고 어떠한 혜택, 복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반 아파트 수준 이렇게 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복지 시설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에 노인 복지가 없다는 모순된 현실.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버타운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업체들 줄도산이 이어지자 입주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서 2011년도에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문제는 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이 됐는데 실버타운이라고 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은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에 60세 미만인 자는 이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복지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노인복지를 위한 것인지 복지시설을 위한 것인지의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젊은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굉장히 과다 청구되는 또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젊은 분들에게나 노인분들에게나 모두에게 딱 맞지 않은 어떤 시설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런 분양형 실버타운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현행법상 노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실버타운에 어떤 물리치료실이나 사회복지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그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의료진이 배치되지 않아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 노인분들의 그 건강과 생명에 좀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고령사회가 이제 본격화된 만큼 이 실버타운과 같은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제도 장치가 좀 더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명절 지나고 좀 이런 부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